1271번이요. 수영장은 원래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수심이 1.2로 낮죠. 어쨌든 수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겠어요. 수면은 평평해. 근데 수심이 살짝 깊어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심이 이렇게 나중에 깊어진다. 응?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가 1.8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그 물의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지? 물의 부피? 물의 부피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잘라 보면 수영장은 사각형이라고 치면 그럼 여기까지 자르면 여기는 직사각 뿔이잖아. 사각뿔 이렇게 약간 뭐 떡처럼 생긴 이런 사각뿔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 사각뿔을 요만큼을 자른 거죠. 이해돼요? 여기서 이걸 대각선 이렇게 자른 만큼의 부피가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의 부피.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뭐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전체 큰 직사각뿔을 다 구한 다음에 작은 뭐 삼각 그러니까 직사각뿔의 절반 정도를 빼는 거야. 응? 그래서 얘는 이 길이가 몇이에요? 2.5가 4 라인이니까 10이죠? 여기 길이는 25죠? 그래서 여기 밑면의 넓이는 250이다. 250. 그리고 높이가 1.8이니까 곱하기 1.8 하면 이 전체의 부피고요. 거기서 요만큼을 빼는 거야. 요만큼을 빼는 거야. 요만한 부피를 빼는 거야. 이해돼? 요만한 부피는요. 높이는 1.8 마이너스 1.2. 그래서 1.8-1.2면 0.6 되는 거죠. 높이. 근데 밑면의 넓이는 똑같아. 250. 근데 밑면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게 직사각뿔이 나오니까 얘는 그것의 2분의 1이야. 곱하기 2분의 1을 빼는 거야. 이 식에서 이 식을 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더하면 250 곱하기 1.8 빼기 250 곱하기 0.3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주겠어요. 그럼 여기 250이 같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한번 계산할게요. 250으로 묶어 곱하기 1.8 마이너스 0.3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1.5죠? 1.5 곱하기 250 이렇게 계산해. 그럼 얘랑 계산할 때는 250 곱하기 1.5잖아. 1.5인데 이공 하나 없애주고 얘를 소수점을 하나 없애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15 곱하기 25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520, 525, 그 다음에 25, 다음으로 27호 되는 건데 520, 525, 375구나, 바보. 375가 된다. 375가 된다. 이해됐어요? 375. 다시 두 번째 계산 방법.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얘는 요만큼의 부피, 그 다음에 요만큼의 부피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의 부피는요, 1.2, 높이는 1.2고, 얘는 250 곱하기 10이다. 그래서 250 곱하기 10. 아니, 뭐야. 이거 이미 한게25 곱하기 10이니까, 25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250이지. 이게 밑넓이. 그 다음에 높이 1.2. 높이는 1.2. 높이. 그럼 12 곱하기 25로 하면 되잖아. 그죠? 그게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요만큼 또 따로 구해서 더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일단 해보면, 50, 25. 그럼 얘는 300이네요. 300. 얘만, 얘의 부피가 300이야. 그럼 밑에 있는 얘는 요만큼. 1.8에서 1.1을 빼야 되니까 0.6이야. 그래서 250 곱하기 0.6을 한 다음에 그것의 절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0.3이죠. 326 250 곱하기 0.3이니까 0 지워주고 그냥 3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럼 326, 315, 75다. 얘 더하면 375. 똑같이 나오죠. 이해됐어요?